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음악 소리가 왜 안 들리지? 됐다. 명장의 60초 생존. 방금 제목이요? 60초예요. 가 아니라 지금 뭐 구름이 그린 아 벤의 벤의 벤당함 들었습니다. 자, 명장의 60초 생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핵무기가 떨어지고 있는 중에 60초 동안 필요한 물품을 파밍해서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구출되기까지 생존하는 게임 60세컨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오른쪽에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면서 유튜브에 명장TV 검색해서 여러분들 구독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거는요 클래식 모드인데 제가 종말에서 리틀보 했었죠? 팬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맨으로 엔딩 보기 시작합니다. 다크테일님 어서오세요. 최대한 빨리 할게요. 아,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자물쇠 있고 가방 무조건 필요하고 애기 데려오면서 해야겠다. 준비 시 가방 가방 어 그렇지. 네 힐링 빨빨빨빨빨빨빨빨빨 그렇지 됐어. 여보 여보, 아 왜 이렇게 집이 복잡해졌지? 야 망했다. 야 나 도끼인 줄 알았는데 방금. 아 나 야 우리 애들 어디 갔어? 우리 애들. 얘야 빨리. 자. 아 빨리. 다 데리고 왔죠? 다 데리고 왔죠 이제? 그렇지. 그렇지. 좋다. 아 먹을 게 없어 너무. 먹을 게 너무 없어. 그렇지 나이스. 아나 네 게임방송 명장TV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아보자. 네,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족은 끝났다고 아빠 없는 삶을 살게 됐네요. 당신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얘기해. 도르님 어서오세요. 자 팬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맨은 이제 제일 쉬운 난이도보다는 중간 난이도이기 때문에 잘 설명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리틀보이는 20초 동안 시간을 줘요. 어디에 뭐 아이템이 어디 있는지. 근데 팬맨은 10초 줍니다. 그리고 대피소 자원은 뭔가 들어있고 불청객의 방문은 가끔 방문하고 여행가방 출장가방 문제상황은 가끔. 준비 시 작! 갑니다. 자 필요한 것들 자 가족 챙겨야 되고 지도 오디오 다 챙겨야 돼요. 어디 보자, 빨리. 이렇게 했지? 오케이. 아, 좋다. 준비. 시. 오케이. 자, 좋다. 아, 나. 젠장. 뺏겼어. 아 시간. 아 이 망한 것 같다 일단. 아 가방. 아 진짜 망했다. 가방 세 칸인가 보구나. 그렇지. 좋아요. 오케이. 집중하자. 할 수 있어.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자, 과연 템들은 다 있을까요? 지금 어떤 걸, 오케이. 자, 방독면이랑 지금 구급상자 챙겼고요. 예, 아, 총이랑, 아, 살충제도 있고, 지금 오디오 있고, 야, 지도 있고, 말 다 했어. 오케이, 좋아. 물 3병에다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무사하게 들어왔습니다. 어, 대피소에 근데 카드도 있고요. 섰다도 있고. 통조림도 또 있습니다. 네. 자, 하루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가 올 때마다 바로 쓰러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짜르본바 엔딩 못 보다. 2일차입니다. 강아지 엔딩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엔딩 봤죠, 우리가? 어, 바로 출발하자. 어, 자, 누군가 왔어요. 오늘 찾아온 사람들은 여태 만났던 사람들 중 가장 별났어. 한 명이 말 타는 신용을 하는 동안 그의 친구는 돌 두 개를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말 발굽 소리를 내고 있었지. 파리는 계속 잡아줘야 됩니다. 그들은 신성한 잔을 찾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데 황야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다는군.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한 것이니 빨리 지도를 보여달라. 알아서 보여줘야지. 가족 엔딩은 뭐죠? 3일차. 저희한테 뭘 이득이 있을까요? 그렇지. 아, 자물쇠 나이스다. 오케이, 자물쇠 얻었다. 목마름, 목마르다. 한 번만 버텨. 자, 누가 나면 가팀이 나갑니다. 가팀이가 가방 들고요. 우리 팀이가 가방 들고, 그렇지, 방독면 끼고 출발합니다. 아, 아, 도끼까지 해줄 걸. 아, 이거 위험하다. 이거, 아, 얘가 무사히 돌아와야 될 텐데. 오케이, 나갔습니다. 쌍둥이들이 구해주는 엔딩도 있어요. 아, 그래요? 강아지 엔딩이 있고 가족 엔딩이 있고 쌍둥이 엔딩이 있다는 거죠? 자, 군인 엔딩은 봤고 강아지 엔딩 흐름에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는 기에 따라서 탈수 탈수 탈수. 오케이, 쓰리 탈수. 아, 물 갖고 와야 되는데. 모두도 좋은 소식 있어. 정부가 우리 동네 보급품 상자를 뿌리러 온대. 근데 아, 우리 팀이가 파밍하러 갔죠? 아쉽습니다. 5일차입니다. 아깝게도 나가서 먹진 못했고요. 자, 아이템 분배할 시간입니다. 자, 다들 말짱해요. 예. 그 전날 밤에 삼겹살 구워 먹다 왔거든요. 쓰레기통이 점점 차오르고 있어. 냄새도 엮여준다고. 지금이라면 진행하다 보면 딸 거미에 물리는데 잘 되면 딸이 문도 돼서 무적돼요. 오, 거미에 물릴 수 있다고요? 오, 좋다. 오, 어, 그래요. 지금이라면 자린 고비를 몸소 실천할 수 있겠군. 쓰레기 더미를 보면 식욕이 떨어지니까 스프 한 입 먹고 쓰레기통 한번 쳐다보고 반복하는 거지. 책으로 때려. 벌레가 있다고 했었죠? 예, 벌레가 있으니까 책으로 때리고. 책은 아직 존재합니다. 아, 이상한 소리나. 이거 방사능 소리죠, 여러분들? 이번엔 총알을 피할 수 있어서. 총알이라는 놈이 거대하고 털 많고 다리가 8개에 초록빛을 내뿜은 머리를 가진 녀석이라는 게 문제지만 다행인 건 이제 놈들을 두 번 다시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거미였죠? 어? 거미를 그럼 죽인 거네 지금? 그런 건가? 마사카? 걔들 멀쩡해. 어, 다행이다. 자, 오디오 틀고 들자. 최대한 신속하게 갑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아, 야, 뭐야, 왜 찢었어? 아, 나. 자, 가방을 일단 무사히 갖고 왔는데 물 하나? 아, 방독면 잃어버렸어요. 아, 물 하나만 갖고 왔단 말이야, 정말? 이게 최선인가요? 팀이 삼아? 아, 우리 팀이가 좀 활약을 못하네. 팀이가 티 기복이네요. 목마른 배고픔. 한 번만 넘어가자. 자, 출발을 누구 또 보낼게요. 할로윈 의사차림을 한 사람들이 병원 찾아왔어. 그들은 야외병원이랬는데 장소를 옮겨 다니며 황야의 살인마들에게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닌다더군. 그러다가 사건이 발생했는데 서린같이 생긴 무언가가 의료용품을 먹어치우곤 도망갔댔어. 그들은 약품이 부족해서
과산화수소를 구하러 다닌댔지. 이거 줄까요? 이거 물이잖아요. 근데 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니까 아 나 내 방금면 아 아 나 주지 마요. 그래 이건 물이니까. 엄마가 해자라고요? 어떡하지? 아 엄마가 파밍하는 게 해자라는 얘긴가요? 패스. 아마 요게 막판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자러 가야 되니까. 엄마를 보내야겠네 앞으로. 좋아요. 자 8일째 생존하고 있습니다. 아 팔이 겁나 오네. 자 애들한테 먹을 걸 줘야 되는. 탈수. 그래 자 간만에 포식 한번 하자. 엄마가 한번 나가볼게요. 엄마가 나가는데 가방에다가 도끼 들고 가자. 아 이거 될라나? 아나 방등면이 없긴 하지만 갔다 오면 일단은 살충제랑 해서 치료해주기로 하고. 진송이 다대님 어서오세요.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보급품을 분배할 시간입니다. 가방에 도끼면은 거의 올드보이. 배고픔이구나. 밥 먹자. 자 이제 10일째 생존으로 넘어갑니다. 10일째 애들 뭐 지금 표정 보니까 괜찮네. 자 견딜만한가봐요. 이제 탈진 정도에 뭐 이게 한숨 자주면 되니까. 숨쉬기가 힘들어지더니 몇 시간 동안 계속 기침을 하게 되더군. 아무래도 환풍기가 멈춰서 신선한 공기가 대피소로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야. 보아뱀에게 잡아먹힌 코끼리처럼 질식사하지 않으려면 당장 고쳐야 된다고.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번에 손전등을 비춰보니까 벌레들이 와가지고 아픔이 떴었거든요. 이번에는 책을 보면서 고쳐야 되지 않을까. 살충제 뿌리기에는 좀 아깝고 책으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11일차 야 뭐야. 아 망테크 탄다. 환기구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생존 안내서를 펼쳐서 이 책은 온갖 것들을 고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공기 정화 시스템 항목을 찾아보면 되겠지. 근데 목록을 확인하려는 순간 성난 돌연변이 벌레떼가 환풍구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다행히 녀석들은 바로 나갔지만 그 와중에 놈들의 가시에 찔려버렸어. 엄청 따끔했는데 지금은 열도 나는 것 같아. 아이고야 오우씨 심장 떨려. 아픔 떴네. 아 나 이러면 아빠가 한번 나가줘야 될 것 같은데. 아빠가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름 정도야 뭐 한 번만 버티자. 자 엄마가 와줘야 되는데요. 아 끼익 소리 안 나네. 내일 올라나 보다. 탈수 왔습니다. 물 한번 주고. 아 이놈의 파리. 방사능 범벅이 되어버린 황야로 나가기 좋은 시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언젠간 나갈 수밖에 없겠지. 우리는 어차피 빠르게 나가게 될 거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거라 판단했어. 그래서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치고 문을 나섰지. 그런데 문을 넘어서 세 걸음을 떼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미지의 짐승이 으르렁대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뭘 결정해야 되는 걸까? 이게 강아지죠 얘가? 아 이걸 써야 되는데 손전등이 없네. 아 살충제를 뿌리면은 강아지는 도망가서 강아지는 못 보고 총 쏴도 강아지는 못 보고. 그럼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전등이 없어. 아, 이 소리 너무 듣기 싫어. 선택할 여유가 많았다면은 어둠 속 괴물과 맞서는 위험을 감수했을 테지. 사실은 절대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공포에 떨며 소리만 계속 질러댔다고. 아마 괴물은 우리가 무서워하던 것보다 더 무서워했을 게 분명해. 우리가 내는 소리를 듣고 후다 도망쳤거나. 아 강아지 엔딩 패스에 대해서 가족 엔딩이나 아니면은 가족 엔딩 배드 엔딩이나 군인 엔딩을 받고 가족 엔딩이나 아니면은 무슨 엔딩이 있다 하셨죠? 다른 엔딩 볼 것 같습니다.
아픔 좀만 버텨라. 아 배고파. 어? 자 정부에서 지금 뭐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디오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맛 쌍둥이. 아 좋아요. 아니 이 소리는. 아 지금 두 명 다 감염됐나요? When the winner is yours, take a ratchet, gold juices, a decoration. Go ahead, man. 나주 크루셜 어그레이션 미드게이지 맥이탈 슈드콜스 리시딩 드랜스미션. 아 이렇게 또 스캔 뿌려주면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굶주림. 자 얻은 게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자 도끼랑 가방 다시 갖고 왔고요. 물 3개 갖고 왔는데요. 아 네 병까지 갖고 왔습니다. 아 굶주림이니까 먹여주자. 오 연습했어 연습했네. 연습 안하고도 이제 아니, 본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아, 나 스타원 한번 해야겠다. 애들 그 좀 목소리 좀 잘 기억해야 돼서 아빠를 내보내자. 아빠 내보낼게요. 아빠 나갔다. 어 뭐야? 어 나갔다 들어왔구나. 밖에. 다행히 전화가 끊기 전에 바깥에 이제 전화가 울려서 이제 갔었던 거죠. 배고프다. 자 그렇다면은 엄마한테 밥 좀 먹여주자. 자 테드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지금 물 흐르는 소리 들려? 왜 벽이 다 젖은 거야? 허, 파이프가 다 터져버렸잖아. 구명기구도 없는데 보트도 없는데. 아 보트는 있어봐야 여기서 타지도 못하. 아 아니 지금 무슨 생각을. 아, 빨리 정신 차리고 뭐라도 해야만 한다고. 물건들을 구해 라고 말하네요. 어떻게 할까? 오디오로 이렇게 해버리면 라디오가 이제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아빠 치료하자고요? 아빠를 보낼 건데 나는 아빠를 보낼 건데 갔다 와서 치료해도 뭐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어차피 방독면이 없으니까 아빠를 치료한다 쳐도 나가서 글쎄요. 예. 물이 흐르고 있는데 지도로 막기에는 지도가 젖어버릴 것 같고 카드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상식적으로 지도를 구해야 된다. 지도를 어떻게 해볼까요? 16일차 오 다행이다. 구하는 거임. 뭐야? 아 지금 오디오가 고장났어요 카드랑. 아 나 아 아 이거구나. 야 물이 새니까 뭐 하나 선택해가지고 해야 돼. 아 망했네. 진짜 망했다. 아 녹화 하나만 한 짓거리 했네. 아 빼방 만방 데크. 다 배고프구나. 밥 한번 먹자. 밥 먹고.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빼주자. 그리고 얘를 치료해주자. 오케이 아빠가 밖에 나갔다 올게요. 아빠가 가방이랑 가방이랑 도끼랑 갖고 갈게요. 아빠 죽을라 그러네. 아빠 빨리 갔다 와. 야 문소리 진짜 기가 막히다. 어우 회복됐어요. 자 아, 배고프다. 아, 티라미슈가 왜 이렇게 땡기지? 미치겠다. 탈수 배고픔. 알았어. 그렇다면 밥을 먹여주고 탈수 치료를 해주겠습니다. 자 아빠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18일째예요.
자, 애들이 그래도 뭐 말썽 없이 그냥 예,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쓰레기통은 다 먹은 통조림 캔으로 양동이는 온갖 오물들로 가득 차 있어. 냄새가 좀 나서인지는 몰라도 본 적 없는 이상한 벌레들이 자꾸 꼬이고 있다고. 어디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어이! 저 뭐야, 바퀴벌레인가? 원래 바퀴벌레가 저렇게 컸었어? 책으로 두들겨 잡아야지. 19일째 생존. 과연 극적으로 승리할, 아, 극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 아, 이번엔 총알을 피할 수 있어서. 총알이란 놈이 거대하고 털 많고 8개. 아, 이 거미 이름이 총알이구나. 초록빛을 내뿜는 머리를 가진 녀석이란 게 문제지만 다행인 건 이제 놈들을 두 번 다시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두 번째 얘기하는데 이걸. 자, 아이템 분배할 시간. 자, 먹여줬으니까 한번 버텨줘. 저 뭐지, 쥐 맞나? 쥐는 원래 고양이보다 작잖아. 그리고 왜 꼬리가 두 개인 거지? 저런 게 우리 보급품에 다가오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뺏어가죠? 예,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총으로 못 쏘죠. 왜, 총알이 없기 때문에. 아, 총 고장났어요. 아, 나. 탈수. 우리는 바깥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네, 오디오가 고장났죠? 됐다,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어, 다행이다. 아빠 왔는데요? 아이템 뭘 갖고 왔나요? 아, 통조림 하나, 물 두 개. 아, 너무 먹을 것만 갖고 온 거 아닌가. 아, 좀 아쉬운데요, 예. 한번 좀, 구급 상자를 갖고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물 마셔주고. 팔이 잡아주고.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사라졌잖아.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고요해지고 평온해졌다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봐. 누가 우리 문을 두드리잖아. 문을 열어보니까 파란색 점프 수트를 입은 이상한 남자가 있었어. 그는 워터칩을 교환하자더군. 이걸 주면은 그냥 뺏기게 됩니다. 저번에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 아빠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 굶주림. 아빠 좀 먹여줘야겠다. 아빠 밥 먹고. 자, 가티미 갑니다. 가티미가 메리제인이 갔다 오자. 바바리안 갑니다. 바바리안 출격. 바바리안이 가방만 들고 가볼래? 가방만 들고 가. 그치, 많이 좀 챙겨와. 돌아가면서 이렇게 양손 놓기 봐봐. 자, 바바리안이 이제 카우방 들어갔죠? 레본 많이 해서 이제 파밍 좀, 아이템 파밍 좀 하고 왔으면 좋겠고요. 목마른 배고픔. 다들 배고프네. 어, 그럼 밥 한번 먹어주자. 어? 오늘 우리는 깜짝 놀랐어. 벽에 붙어있던 지도가 갑자기 떨어졌거든. 대피소에서 망령이 들린 건가? 지도가 떨어질 때 뭔가 금고 같은 것이 그 뒤에 있었지. 언제 거기 박아뒀는지는 기억도 안 나지만 아무래도 뚫어볼만 하겠는걸? 뭐 남는 건 시간뿐이니까 말이야. 오케이, 콜. 열어보자. 아빠 다섯 개. 탈수란. 야, 총알 얻었습니다. 총알 있으면은 씻을 수 있거든요. 강아지한테 보고 싶다. 강아지는 이미 물 건너 갔습니다. 나이스 총알. 탈수, 탈수. 이렇게 물 먹여주고 아빠는 먹어줘야겠다. 잠깐만. 됐어. 우리가 지금 씻지 않으면 병이 걸릴 게 분명해. 정말로 심각한 병이 걸릴 거라고. 당연하잖아. 여기에 냄새가 날이 갈수록 고약해지고 있어. 아니, 머리에서 무슨 양말 냄새, 머리에서 무슨 발냄새가 나고 있어. 가만히 놔둬서는 절대 사그라들 냄새가 아니라고. 뭔가 방법이 없을까? 그렇죠. 자, 총알을 녹여서 샤워를 했던 걸로 아는데. 야, 이거 어떤 엔딩이 나올까? 좋아요. 자, 잘 씻었습니다. 탈수 나왔고요. 엄마를 물을 막아주자.
26일째 생존합니다. 아빠 평 나왔다고요? 어, 나 못 봤지 방금? 오 진짜! 오 나이스! 오 개 나이스! 와... 보고 있다가 피곤. 아 잘 먹여주니까 이렇게 되구나. 야 돌로리스가 지난 타워에서 돌았을 때 발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들었어. 왼쪽 다리였나?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도끼는 이러면 못 쓰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걸? 아 이거 어떡하지? 자르자. 자르라. 왜 안 자르고 뭐하고 있니? 자르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떡할까요 이걸? 그래 메리제인이 좋아. 뭐 갖고 와라. 야 도끼를 썼는데 도끼를 또 갖고 왔어요. 오케이 나이스. 돌로리스의 신체의 일부를 도끼로 자르는 건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 돌로리스가 싫어해서 뿐만 아니야. 그랬다면 돌로리스가 도끼를 빼앗아서 우리에게 휘두를 거라고. 이런 상황은 도박에서 판때기 날렸을 때나 하는 상황이야. 100원 되지 마. 소망하지 날라고 올게. 자 이뤘는데요. 자 가방 다시 갖고 왔죠. 물 두 개 얻었고, 네 깡통 두 개, 손전등 하나, 도끼 하나. 야 갓 봐봐. 야 대신 병은 얻었습니다. 뭐 병이야 뭐 잘 먹여주면 되지. 배고픔 잘 관리해주면 되죠. 자 또 나가야 되는데 이번엔 팀이 한번 아니다 아니다 엄마가 해자라 했죠. 어 설마 괜찮나? 어 나 그냥 넘긴 것 같은데. 어 아 밖에 뭐 갔다 오라는 거겠구나. 그들은 정말 우리와 같은 처지의 생존자들이었어. 우리는 시간에 맞춰서 비무장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고 생존자인 듯한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환영받았지. 그들의 리드는 꽤나 친절한 오빠와 여동생 쌍둥이였어. 쌍둥이 엔딩이다. 역시 카우방 파밍이 후하죠. 예. 좋아. 탈수다. 오케이, 그러면은 탈수니까 먹여주고 배고픔지? 밥을 한번 이제 후하게 먹어주자. 자 출발합니다. 29일 거의 한 달째로 돌입합니다. 자 먹여주면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피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등장했습니다. 목마름, 배고픔, 목마름, 배고픔, 아픔, 탈진, 피곤, 짜증남. 밥 먹어주고 피곤, 피곤, 배고픔. 아까 샤워에서 나온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아 샤워하면은 아 다 치료가 되구나. 엄마가 한번 갔다 올까? 티미가 한번 갔다 오자. 목숨 걸고 갔다 온 거야. 티미가 잘하는데. 엄마 한번 갔다 오죠. 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마가 좀 해자라고. 30일째 생존 중. 오케이. 자, 나갔어요, 엄마. 어디 보자. 피곤 탈수. 좋아 그럼 물 먹여주고. 대피소의 벽장이 조금 흔들려서 위치를 바꾸려고 끌어당겼어. 그런데 그 뒤편에 비밀문이 있더군. 어디로 통하는 걸까? 짐작가는 구석이 없어. 한번 들어보자. 손전등을 비추면은 설마 벌레가 오나요? 아니겠죠? 다행이다 다행이다. 손전등 비쳤는데 야 이거는 진짜 신이시여. 예능신. 오디오가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또 살아나네요. 아, 혼수 제품 여러분들 어렵게 가지 마세요. 뭐 하이마트 가지 마세요. 지하 벙커에서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혼수 제품 살 땐 명장의 지하 벙커. 여기 오시면 오디오도 장만할 수 있고 예, 뭐 총부터 해서 방도면 뭐 여기 스프부터 예, 물 다 됩니다, 여러분들.
과감하게 한번 넘어가는 센스. 오늘 아침 식사라고 하자 아침 식사할 때 군에서 방송을 하더군. 군은 구출 작전을 준비 중이라서.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다고 하더군. 몇 명이 살아있는지,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여자친구 있는지, 애인은 있는지, 특이사항은 뭔지 등을 적어서 표시해두라고 했어. 군은 마지막으로 기만자를 처리할 목적인가봐 지리학적 좌표를 반복해서 불러주었지. 지금 그 장소로 가려면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가 있네. 32일째 어? 군인엔딩 바로 나오나요? 설마? 지도를 잠깐 훑어본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어서 우리는 그곳으로 가서 군이 원하는 정보를 병속에 담아놓고 왔지. 잘했어. 탈수. 탈수라. 집을 먹어주고 우리 은신초로 처음 본 남자 찾아와서. 그는 원래 회계사였지만 지금은 직업으로 다른 직업으로 목숨을 연명해가고 있지. 이때지 행상인을 하고 있지만 도박도 하고 있댔어. 아기라던가? 전라도의 아기? 물건들이 없는 걸 보니까 뭘 팔러 온 것지는 않아. 뭐 손목을 가져갈 것 같은데 역시 물병 두 개를 걸고 자연빵으로 치자고 하는데 카드게임을 하자고 섣다를 하자고 하는군. 어디? 칠까? 근데 섣다 패가 없네요. 기침소리 봐. 분명 남자 기침소리였는데 역시나. 네, 혼자 아픈데 남자 소리 났습니다. 도박은 끔찍한 거라고. 분명 남자 목소리인데 메리제인의 정체가 궁금해지는 시점이죠. 팀이 밥 먹자. 물 한번 마셔주고. 아이고 괜찮아. 자, 엄마 왔습니다. 와, 엄마 살았어. 야, 엄마가 방사능 중독도 안 되고요. 자, 가방은 다시 갖고 왔고 가방만 갖고 왔거든요. 통조림 하나. 아 그래,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야, 아 그냥 멀쩡하게 돌아온 게 어디야. 배고픔이죠? 오케이. 오늘 외식. 자, 또 나간다. 오늘 너무나도 괴상한 사람이 찾아왔어. 사람이긴 한데 일반보다 3배 많은 팔을 가지고 있었지. 오, 야 이상한 거다. 그런 고통스러운 증상을 겪으면서도 그는 친절했고 그와 비슷한 증상을 가진 그의 동료들에 대해 말해줬는데 보급품을 구하는데 애먹고 있다고 호소했어. 사람들이 괴물인 줄 알고 총부터 쏘고 봤댔지. 우리에게 제안하길 보급품을 조금 나눠준다면 우리를 귀찮게 하는 강도놈들을 쫓아내주겠다. 오 좋아. 우리가 지금 그날 물이 있으니까 물 줄게요. 오 나이스다 나이스. 어 물. 야, 물 주면 어떻게 되려나? 35일. 담배 피나요? 자꾸 가래 낀 기침을. 그의 질병이 전염성이 없다는 말에 우리는 안 됐어. 우리는 그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지. 다음번 탐험이 정말 기대되는 걸. 어, 야, 이상한 엔딩 나오나요? 배고픔. 목마름. 먹어주고. 자, 누가 나가냐면은, 자 이번에도 한번 운 좋게 한번 가볼까요? 엄마. 아 엄마 못 나가네. 그러면은 자 우리 갓팀이를 한번 보내볼까 생각하는데 천진만 사요곤인 줄. 아 지금 아픈 애가 나가야겠다. 아픈 애. 오케이. 자 바바리안 갑니다. 바바리안. 바바리안이 예로부터 이제 체력도 높고 상당히 이제 전투적인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자 우리 바바리안 메리제인 출격합니다. 자 좋아요. 바바리안의 커반 같습니다. 풀버프 됐죠 지금. 아 바바리안 나가니까 이게 물약값이 안들어. 탈수 탈수. 예, 물 한번 다 거하게 마셔주고. 배고픔이지? 바바리안이 먹을 걸 구해올거야. 뭐 죽을 정도는 아니지. 한번만 버티자.
상상도 못했던 것을 대비한다는 것은 37일 좋아요. 잘 생존하고 있어요. 되게 나쁘지 않아. 배고픈 피곤. 배고픈 정도야. 뭐 한 번만 해줄까 하려다가 이제 애들이 왠지 미칠 것 같은 촉이 오네요. 쌍둥이들이 우리를 다시 찾아왔어. 부탁도 하나 들고 왔는데 응급 약품이 급히 필요하다더군. 야영지를 짓고 있었는데 일군 몇 명이 매복이 있던 강도 패거리에 기습당했고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라고 했지. 쌍둥이들은 그 부상자들을 치료하려면 약과 붕대가 필요하다면은 약국을 가세요. 여기는 민간업체. 여긴 가정집입니다. 약국을 가야지. 자, 분배할 시간. 패스. 과감하게. 우리 방독면은 밖에서 쓸만한 게 못 된다고. 할로윈이라면 써볼만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고쳐보는 게 좋겠지? 책을 사용해서 책을 읽고 나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오나요? 뭐 어디 갔어? 최선을 다했는데 살짝 삐뚤어지더니 손이 미끄러졌어. 젠장. 방독면이 완전히 망가졌지. 이런 쓰레기로는 뒤도 못 닦을 거야. 이런 씨. 목마른. 그래, 목마르다. 버텨. 어느 날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확인해봤는데 여행 가방이 앞에 있었다. 확인 들어갑니다.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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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작작 궁작작 따라리라리. 오! 야 뭐야? What goes around? 뭐 있나봐요. 대박. 여행 가방 안에는 스프가 좀 있었는데 네 유통기한이 지난 스프를 얻었답니다. 자 그리고 카드 얻어왔어요 지금. 네 아픈 몸 이끌고 지금 바바리안이 개피였는데 카드 얻어왔는데 그게 다야? 이거 섰다라는 거야 뭐야. 탈수. 야 이상해졌어. 나 탈수 2-3명 급한대로 이제 먹여주자. 쉣. 이럴수가. 굶주리면 아닌데. 자 이제 좀 이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나갑니다. 41일째 생존. 배고픔. 배고픔. 굶주림. 자, 그러면은 다 먹여주고 티미를 출격시키도록 하죠. 팀 배고픔이죠? 그래서 제가 티미를 먹여줬을 건데 안 먹여주고 티미를 나 아빠 내보내야겠다. 오케이. 아빠가 지금 아프니까 아빠를 내보내야겠네요. 좋다. 그렇지. 이렇게 하고 아빠가 갑니다. 아빠가 혹시 몰라 밖에 나갔다 왔는데 혹시 몰라요. 또 아빠 이제부터 안전해야 되니까 도끼를 껴주겠습니다. 아빠 나갔어요. 42일째. 자 자 아빠가 나왔는데 아빠가 역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씁니다. 목마른 배고픔. 그래, 언제 또 이제 광분할지 모르니까 빨리 먹여주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또 군용 방송이 흘러나왔어. 대피소 생활에 종지부를 찍어주겠다는 방송일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거였어. 동네 살아남은 사람들은 인근 공원에 가서 나무를 베어버리라더군. 최대한 많이 말이야 탈출을 위한 성의를 보여달라고 하고 있어. 의심스럽지만 탈출을 위한 거라니까 하긴 해야겠지. 자 아빠가 돌아올까요? 43일 내일 올 것 같은데. 안해 못해. 나무를 베어본 적 있어야지. 자 아빠는 없고 그렇지. 먹어주고 돌로리스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너무나 끔찍해. 어디 한번 책을 줘볼까요? 자 이제 명장 깨면서
명장TV 잘 보고 있는 분 손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책벌레였지. 그래서 좋아했나봐요. 아, 네, 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군요. 다만 이불은 거둘 뿐? 이불 속에서 시청하시나봐요. 배고픔 탈수. 아, 아빠 진짜 이거 하드캐리 해야되는데. 아빠 오나요? 왔다. 자 과연! 아, 어야, 뭐 어디 갔어 얘? 야, 이거 나간 것 같은데요 지금. 메리제인은 병이 안 카다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어. 메리제인은 자기 가족한테, 자기한테 신경 안 써주는 가족들을 원망했고 떠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나봐. 애시당초 이 동네를 좋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편지만이 있었다. 꼬부라면 당연히 토요일이었지. 야, 뭐야 이거. 파밍하고 왔나보다. 아, 배고파. 어, 너무 배고프네. 물 두 개랑. 아, 갔다 온 거구나. 알았어요. 자, 탈 수 있고. 배고픔. 밥 먹고 물 마셔주자. 자, 이번에는 팀이 밖에 없습니다. 야밤에 문 밖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려서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가죽으로 만든 여행 가방이 놓여져 있다. 확인 들어갑니다.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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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궁작작 궁작작 따라리라리. 아, 끝인 줄 알았네요. 깜짝이야. 아, 물 하나. 아, 괜찮죠. 예. 근데 약간 그 제일 쉬운 난이도였던 때보다는 약간 좀 박보가네. 예. 인자하시네. 아이, 인색하네. 탈진 뭐 이 정도야 뭐. 스킵. 자, 너밖에 없다. 갔다 와. 팀이 출격합니다. 어, 잠깐만요. 아, 또 이렇게 되면은 아들이랑 딸이 없고 두 명만. 여보, 우리 여보, 아들이 없어, 딸도 없어.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한번 해내 봅시다. 여보 배야. 우리 여보가 좀 많이 힘든가 봐요. 예, 반응이 없네. 목마른 배고픔. 오케이. 자, 쌍둥이와 친구들은 오늘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는데요. 의료용품을 묻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벤트가 떴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네요. 48일째 생존. 아, 그냥 빨리 죽어라 그냥. 아유, 애석하지만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어제 먹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어, 자, 애들이, 어, 지금 꼬마애들이 지금 뭐 교환하자고 했는데, 어, 지금 도끼가 없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49일째 생존. 아, 나 쓰러져 잘 것 같아. 탈수니까 물 마셔주고. 초록색 옷으로 차려입는 사람들이 문가에 와있어. 자기들 말로는 부자에게서 얻은 부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고 떠들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뺏어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 마실 물 주자. 알았어. 아, 테드 다 처먹네. 삑삑삑삑. 경계경보. 누군가 문을 따르고 하고 있어. 그것도 혼자 아니라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끝장날 게 분명해. 어, 이거 어떡할까요? 아, 이거 뭐지 이게? 이거 뭐, 뭔지 아시는 분? 열어줄까 말까?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열어줄까요 말까요?
열어줘야 되나? 안 열어준다. 아, 우리를 도와주려는 어떤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열어줘야 늦었습니다. 자물쇠가 더 이상 역할 못하고요. 모구초님 사람이다. 어서오세요. 와, 너무 피곤하다. 야근. 도로리스를 보내도록 할게요. 어? 미쳐버린 건가? 온 벽에 작은 점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걸? 저기 뭐지? 거미잖아! 그것도 조그만! 녀석들이 아니라 눈알만큼 커. 털도 막 나있고 저 소름 끼치는 것들을 어떻게 해봐. 자, 이거 책으로 때려서 잡아야 되나? 네, 열방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책으로 때려서 잡으면은... 네, 책을 때려서 잡다가 물병을 얻었다는 거죠. 패스. 자, 엄마가 한번 나가볼까요? 그쵸, 엄마가 한번 나가보자. 엄마가 맨손 갑니다. 아, 수라 발발타. 오케이! 왔다! 가 아니라 혼자 나왔어요. 어떻게. 티미는 안 오고 있습니다. 티미는 안 오고, 이거, 아, 같이, 갑자기 또 이게, 가겠냐고 뜬 거 보면은 죽었나 보네. 플레이스님 어서오세요.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테드님? 한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또 군용 방송이 흘러나왔어. 대피소 생활에 종지부를 찍어주겠다는 방송일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게 없었어. 탈출을 위한 성의를 보여달라고 하네요. 나무를 베서. 다 끝났다 이제. 아, 탈수라. 물 마셔주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우리는 모두 놀란 토끼눈이 되었어. 근데 몇 분 동안 대화를 해보니까 아는 사람들이더라고. 우리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파티를 즐기던 중년 아줌마들이었어. 우린 긴장이 풀렸고 얼굴 마주하고 대하는 게 좋은 매너라 여겼지. 근데 웬걸 문을 열자마자 그 망할 박쥐 같은 인간들이 우산과 지팡이 식탁 같은 것들로 우리를 때리는 거야. 비매너는 개매너로 같이 봐야지. 뿌려버려. 그렇지. 55일째입니다. 야, 주인공 언제 좀비 될지 모르겠네. 자, 아픔 떴는데요. 별다른 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길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평소처럼 바깥을 걸어다닌다거나 매연과 공해 냄새를 맡는다거나. 야, 나 너무 피곤해. 어디서 끊고 싶은데 언제 끝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아, 자꾸 한 번씩 조네. 아, 패스. 야, 나 계속 한 번씩 존다. 삐삐삐삐. 또 경기 경보인데요. 자, 문을 열어보니까 오! 강도놈들이 우리를 쐈다. 강도한테 사망 엔딩 잘 봤습니다. 자,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게임방송 유튜브에 명장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릴게요. 채널 보장.